오늘은 더필 플랜트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날입니다. 사실 더필 플랜트라고 말했지만 제가 식물을 키우는 장소는 학원입니다. 저는 수능 국어 강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고, 현재는 분당에서 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된 것은 사실 우연한 기회에서였습니다. 새로 이사해 온 학원이 햇빛이 너무 잘 들어서 식물들이 잘 컸기 때문이었죠. 원래 대부분의 학원들은 창문이 거의 없는 장소에 학원을 차리거나 창문이 있더라도 광고 시트지를 붙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식물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식물을 키우더라도 인공 조명만 있는 장소의 경우가 많아서 오랜 기간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점차 고사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제가 3년 전에 이사 온이 공간은 남동향의 넓은 창문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키우기 시작한 식물은 보통 점란 혹은 나비란이라고 불리는 식물로 학명으로는 클로로피텀 코모섬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처음에 선물로 받은 이 식물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자라더니 수많은 자구, 그러니까 러너라고 불리는 새끼 점란들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란은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인데 저는 이렇게 자란 점란들을 모두 잘라서 유리병에 꽂아 수경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학원 창가와 창틀이 모두 수경재배 중인 점란으로 가득 찰 정도로 점란에 진심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경재배용 유리병의 숫자가 200개가 넘었던 시기였죠. 그렇게 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경재배가 가능한 다른 식물들에도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흙에서 키우는 식물은 벌레가 생길 걱정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러던 중 몬스테라가 수경재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몬스테라의 커다란 찻잎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를 구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몬스테라 유묘 몇 개를 키우기 시작하다가 점차 큰 몬스테라를 찾기 시작했고, 잎 사이즈가 60cm가량 되는 대형 몬스테라를 구하고 난 뒤에는 다시 무늬 몬스테라를 구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몬스테라 알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많은 분들처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희귀 몬스테라에 대해 알게 되었죠. 몬스테라 알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 몬스테라를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몬스테라 알보를 구하는 일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몬스테라 알보는 지금보다 훨씬 희귀한 식물이었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식물을 구하고 싶어서 여러 인터넷 식물 카페는 물론이고 중고나라 등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몇 개월이 지나서야 중고나라의 어떤 분으로부터 몬스테라 알보 삽수를 구입하지 않겠냐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엔돌핀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른 문자에 답장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말하고 판매자가 있는 곳까지 가서 몬스테라 알보 삽수 두 개를 구입해 왔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삽수 하나당 15만 원의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구입해왔던 삽수는 줄기의 무늬도 좋지 않고 기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직 초보였던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단지 몬스테라 알보를 구했다는 기쁨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삽수를 구입한 뒤로 거의 1년 이상 물고지를 하였지만 결국 그 중에 하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죽었고 다른 하나는 기적적으로 뿌리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무늬가 없는 무지싹을 내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그 삽수를 판매했던 판매자분이 어느 유명한 농원에서 몬스테라 알보를 저렴하게 구입했고 그후 바로 그 삽수 두 개를 잘라 저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판매했던 삽수의 가격은 그 판매자가 사온 알보 전체 가격이었고, 당시 시세로도 무척 비싼 가격이었다는 것을 다른 식물 카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삽수를 환불하라고 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첫 알보였기에 그 아이들을 끝까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후 삽수를 사기당한 제가 불쌍했는지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몬스테라 알보를 판매하는 농원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농원은 우연히도 제 고향에 있었고, 그래서 고향 친구와 함께 농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농원에서 정말 소설 같은 우연으로 저는 농원 사장님이 함께 간 친구의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농원에서는 몬스테라 알보를 무척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저는 무늬가 좋은 몬스테라 알보를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런저런 인연들이 다 몬스테라 알보를 여러 개더 구입하게 되었고, 옐로우 몬스테라와 무늬 아단소니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어서 식물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선 미친 가격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가격에 식물을 구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구입하여 학원 창가를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식물은 정신없이 바쁜 학원 운영에 있어 잠시 마음의 휴식을 줄수 있는 취미였고, 또 학원을 벗어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말쯤 농원에 함께 몬스테라 알보를 사러 갔던 그 친구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상한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능이 끝난 직후라 새롭게 원생들을 모아야 하는 시기인지라 바쁘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고, 후배에게 내일도 바쁜데 해외의 일이야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고 3, 4월 즈음이 되자 드디어 학원 운영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원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수업을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원생 숫자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학원 수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때마침 고3들이 빠지고 새 학기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제대로 모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5월쯤이 되었을 때 학원의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문득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하고 결국 학원에 있는 집기들도 하나둘 팔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부터 팔아야 할까 하다가 식물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학원은 겨울에 특히 난방이 잘 되는 데다가 햇빛도 잘 들어서 몬스테라 알보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몬스테라들을 잘라 삽수를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사업자를 내지 않고 통신 판매를 하는 것은 탈세를 하는 행위였고, 학원을 오랜 기간 운영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학원의 사업자 통장은 물론 개인 통장과 가족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까지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식물 판매는 불법일 뿐더러, 저 같은 학원 운영자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계좌이체는 전부 불법 과외소득으로 잡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사업자를 내고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중고나라에 사업자도 없이 바로바로 판매를 할 상황이었겠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저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스마트 스토어는 물론 온라인 마켓에서 몬스테라 알보를 판매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암암리에 개인 블로그나 중고나라를 통해 분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탈세 때문일지도 모르고, 또 알보의 개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를 내거나 스토어에서 알보를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해진 가격이나 시세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몬스테라 알보를 제가 샀던 가격에 판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올리기가 무섭게 바로 판매가 되었고, 그 후로 알보 숫자가 많지 않았던 저는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또전 세계적으로 관염 열풍이 일었던 것도 저에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몬스테라 알보의 가격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몬스테라 알보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욕을 하고 또 뒤로 험담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격을 숨기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판매했던 사람은 저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욕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몬스테라 알보를 비롯한 고가 식물들을 현재 시세에 맞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면 주변 판매자들에게 눈치를 받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는 제 신분을 속이거나 아니면 숨어서 남을 욕하면서 식물을 판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학원장으로서의 신분이 공개되어 있는 위치인지라 그 점을 믿고 많은 분들이 식물을 구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가 있는 식물은 환불해 드리거나 교환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좋은 관계를 맺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저를 믿어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곤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몬스테라 알보를 판매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 시세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보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알보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고, 또 알보를 가지신 분들은 알보 가격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래에 알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몬스테라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생겼지만, 또 어느 순간 관엽 식물의 인기가 잠잠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다육이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지금도 식물을 키우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식물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원 외의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키워왔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도와주고 제 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제자들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더필 플랜트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오늘 물주는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